미니가트 미술TV 오늘의 미술 숲속의 집. 눈높이와 치마은 홍이가트에서 영국에 발한 창의력 발달 미술 교구예요. 콜린 기법으로 집을 만들고 여러가지 오브제로 자연 풍경을 꾸며보아요. 코일링은 점토를 길쭉하게 만들어 도넛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도자 기법이에요. 코일링 기법을 할 때 아랫부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오늘은 투명컵을 뼈대 삼아 탱탱 클레이로 코일링 기법을 해볼 거예요. 튼튼한 뼈대가 있으니 형태가 무너지는 일은 없겠죠? 아티만 봉투에는 배경판, 투명 스티커, 탱탱클레이 두색, 투명컵, 전기촛불, 모형꽃잎, 모형 잎사귀가 들어있어요. 이 재료들로 숲속 풍경과 집을 꾸며 보아요. 배경판을 펼쳐요. 나무와 꽃이 있는 부분이 벽면이 되고 연못이 있는 부분이 바닥이 될 거예요. 배경판 아랫부분을 살짝 접어 연못면이 위로 오도록 포개요. 투명 스티커를 붙여 배경판의 바닥 부분을 고정해요. 미리 반죽해 놓은 탱탱 클레이를 각각 반으로 나누어요. 갈색 탱탱 클레이 반쪽과 주황색 탱탱 클레이 반쪽을 섞어요. 주황색, 연갈색, 갈색 세 가지 탱탱 클레이가 되었어요. 먼저 집을 만들어 보아요. 연갈색 탱탱 클레이를 나누어 긴 막대 모양을 만들어요. 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긴 탱탱 클레이를 한 가닥씩 둘러붙여요. 투명컵 아랫부분을 함께 감싸 붙이면 탱탱 클레이가 떨어지지 않아요. 긴 탱탱 클레이를 차곡차곡 둘러붙여요. 갈색 탱탱 클레이로 동글납작한 지붕을 만들어 얹어요. 동그란 모양으로 문도 꾸몄어요. 모형 잎사귀를 낱개로 만든 다음 잎사귀 뒷면에 탱탱 클레이 조각을 꾹 눌러붙여 지붕에 얹어요. 같은 방법으로 지붕에 모형 꽃잎을 장식해요.
이번엔 오리를 만들어 보아요. 주황색 텐텐클레이로 동그라미와 타원 모양을 만들어 붙여요. 작은 텐텐클레이 조각으로 부리를 만들고 이쑤시개로 눈을 표현해요. 동그라미 모양 두 개를 이어붙여 사람 모양을 만들어요. 갈색 텐텐클레이로 머리를 꾸미고 이쑤시개로 눈을 표현해요. 텐텐클레이를 접착제 삼아 머리에 모형 꽃잎을 붙여도 좋아요. 텐텐클레이로 만든 집과 오리, 사람을 배경판에 배치해요. 연못둘레에 텐텐클레이로 바위를 만들어 붙여요. 남은 텐텐클레이로 바위를 만들어 나머지 공간을 꾸며요. 모형 잎사귀를 꽂아 숲속을 꾸며요. 전기 촛불의 스위치를 켜서 집안에 넣어보아요. 집안에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 같죠? 완성!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정리해보아요. 길쭉한 점토를 도넛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려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도자기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오늘 본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친구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